그 티셔츠를 샀는데 그게 걸린 거야? 걸린 게 아니라 이제 시즌 끝났잖아. 그래서 역대급으로 할인을 한 거야. 그래서 유니폼도 진짜 많이 쌌고, 쌌고라는 말은 너무 좀 저렴한 거? 저렴했고, 가격 인하를 했고. 가격 인하를 했고, 만 원을 추가하면은 이 랜덤 박스를 줘. 근데 이게 완전 혜자템이래. 그래서 내가 이 곽윤호 선수 군대 간 거부터 엄청 응원했잖아. 근데 이번에 복귀했어서 올해 유니폼 없었거든? 근데 할인하는 김에 샀어요. 아, 홈도 보여드려야겠다. 홈도 있는데. 이거는 놔뒀다 엄마! 현금이죠. 이거는 그 올해 홈 유니폼인데, 이거는 홈메일 이벤트 할때그 댓글 이벤트에서 당첨됐어요. 우와. 그래서 사이즈는 정할 수 없었고, 라지 사이즈 받았는데, 저는 2X 라지를 입기 때문에. 나는 너 라지 아니야? 하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래도 너무 좋잖아. 아니, 그냥 워낙 라지 사이즈 아니야. 그리고 이게 유니폼이 내가 기존에 사던 거랑 다른 게, 이게 어센틱이라고 선수들 입는 거거든? 진짜? 그래서 엄청 얇고 신축성도 좋고, 더 비싼 거야. 와. 한번 만져볼래? 어머머. 그치? 진짜 기능성 원단이다. 그치? 내가 사는 건 레플리카 느낌 달라. 팬들이 입는 그거고, 그래서 이것도 당첨돼서 올해 요거? 요거? 다 모았어요. 대박. 둘다 가구유노네. 그리고 곽윤호 올해 그것도 그럼 보여줘야지. 뭐. 거제 시민축구단에서 공복무를 했었잖아요? 오오 제가 홈을 우와 샀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응원 갔을 때 이거 경기 끝나고 벗어줬어. 우와 그래서 올해 유니폼 다 모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입고 경기했던 거네? 요게 입고 경기했던 거야. 한번 우와 원단 좋다. 그치, 그치. 오 그래서 곽윤호 2024년 세트를 다 완성했어요. 우와 요거까지. 우와 그럼 몇 개야 총? 올해 거 4개. 와우. 엄마 또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 원을 추가하면은 랜덤 박스를 받을 수 있는데, 엄마가 밑에 살짝 칼로 찢어가지고 열어본 다음에 영상 찍으라고 했는데, 저는 속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만 양아치 됐어. 맞아, 엄마 너무 양아치처럼 말했어. 궁금했어. 너무 일단 궁금했어.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축구공. 목에 한번 들어봐. 근데 그래서 난 혹시라도 축구공 있을까봐 이렇게 안 흔들었거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굴러가는 느낌은 없어. 아이, 그냥 고정시켜 놨겠지. 그게 힘이 있겠어? 누가 왔다. 과연 만 원에 어떤 게 왔을지. 궁금해. 궁금해서 미리 한번 찢어서 열어보자고, 살짝 열어보자고 했는데. 기다려봐. 이런 거는 같이 열어보면 재미가 맞아, 있어야지. 그건 맞아. 나는 한참 있다가 할줄 알았지, 내일. 엄마는 수원FC 굿즈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오! 어머. 오! 어머머. 축구공이야? 오! 어머머. 진짜로 있어! 진짜야? 열어봐, 열어봐. 우와! 엄마 나 럭키비키인가봐! 없잖아. 이게 축구공! 어머. 아, 그거. 아, 바람염면? 공기염면? 와우, 대박. 나 근데 진짜 놀랬어. 오.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와, 근데 넌늘 행운이 따라. 와, 대박. 대박. 이거 근데 바람 어떻게 넣어요? 수원 아, FC 가면 이거. 넣어주나? 아니면 아예 그 자전거 가게 가면 되나? 한번 검색해보면 되지, 뭐.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어, 네이버가 있어. 저 축구공 나왔어요. 지금 안에 엄청 와. 많이 들었는데, 와. 지금 다른 걸볼 정신이 없어. 이거, 대박. 한번 만져보자. 어머, 어머. 나 진짜 축구공 갖고 싶었어.
진짜 장난 안 치고 정말 갖고 싶었어. 어, 맞아, 맞아. 울려고 해? 울진 않아요. 제가 눈물이 없어서. 어. 근데 엄마 이게 만 원이야. 와, 대박. 이 축구공 아마 2만 원에 팔 거야, 그 현장에서. 아마 실제로 뛰는 공은 아니거든?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요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FC 이거 사인볼로 알고 있는데 사인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직접 받으면 됩니다.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대박이다. 뭐야?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뭐야, 뭐야. 나 영상 솔직히 한 3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수원FC 이렇게 홈구장 캐슬파크. 나 목소리 너무 커졌다. 캐슬파크 이거. 이쁘다. 요거 있고. 이쁘다. 요거 이쁘다. 배지 저 가방에 달게요. 그리고. 뭐야? 볼펜. 어, 볼펜은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 필기. 제가 이렇게 뺏겨요. 엄마 필기고. 그럼 엄마 이 친구 이름을 맞추면 내가 줄게. 자, 1번 장군이, 2번 슈니. 슈니. 자, 엄마 선물이에요. 맞아? 어. 어. 그리고 대박. 어. 왜냐? 이거 미니 선풍기. 우와. 이것도 우와, 우와. 2만 어. 5천 원에 아마 팔던 거야. 우와. 대박. 저 진짜 여름에 선풍기 없이 못 살거든요? 응. 이거 이번에. 너 쓰던 거 엄마 주면 되겠네? 응. 오. 아니, 제가 이번에 여름에 수원FC 굿즈 나오면 진짜 하나씩 다 사고 싶어가지고. 오, 대박. 선풍기도 관심이 있었긴 한데, 제가 선풍기 좋은 걸 하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얘를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대박. 오, 이쁘다. 이렇게 로고가 딱 박혔어. 너무 예뻐. 고급스럽다. 응. 엄마 앉아서 고객하다가 일어섰어. 어, 어, 엄마 지금 제 앞에 바로 일어서 있습니다. 오. 와. 시원해, 시원해. 오. 아, 그래. 제가 이러고 있는 이유는 퇴근하고 와서 당근마켓 거래하고 왔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고급스럽다. 한번 들어보자. 오, 5단까지 돼. 오. 와, 대박. 진짜. 이거 뒤로 제껴질 수 있는 거야?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진. 한번 엄마 한번 만져봐. 저 빠른 리뷰를 위해서. 아, 이거 뒤로 제껴지는 건 없네. 세워서 하는 건 없네. 다음에는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거 나오면 더 좋겠다. 들으셨나요? 세워서 하는 거 하면 엄마가 사실 겁니다. 이쁘다. 고급스럽다. 대박이다. 아니, 나 이따 축구공이 너무 좋아. 아! 아, 요 배지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우와. 이렇게 총 두 개. 이거는 제가 구장 가서 귀여운 애기 팬에게 하나 드릴게요. 아니, 이거 굿즈, 이거 디자인 너무 고급스럽다. 어,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그 뭐야? 그러게, 이건 뭐지? 랜덤 타올. 요 안에 선수가 누구 있을지, 아니면 감독님이 계실지. 이것도 사실 사고 싶었는데 난 랜덤 진짜 안 좋아하거든. 제가 오랜 덕질 생활 중에 랜덤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요. 뭐야? 핸드타올인데. 아. 과연 선수가 누굴까? 아, 선수가 중요해? 엄마는 핸드타올이. 곽윤호? 아니요, 곽윤호 선수는 이번에 마지막에 복귀해서 없고. 아. 이왕 나오는 김에 감독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감독님. 오! 잭슨 선수야! 우와! 나 이분도 좋아. 저 수비수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핸드타올 이렇게 이쁘다. 맞춰보자. 근데 얼굴 좀 더 선명하게 뽑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런 거 냄새 맡아봐야 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핸드타올, 요, 저기 뭐야, 얼굴이, 사진이 입체적이다. 잭슨 선수야. 우리 구단에 오래 있었어, 외국인 중에. 오. 어? 그리고 이것도 진짜, 아, 이거, 자꾸 내가 진짜, 이랬는데, 이것도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 제가 크록스가 있는데, 지비츠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우와! 와! 요거. 오. 요것도 바로 크록스 달아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경기인데, 크록스를 신고 가진 못하지만 내년에 꼭 크록스 신고 경기장 갈 때 요거 달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크록스 털려서 신으면 되지 않나? 아, 그치, 그치. 엄마가 역시 똑똑해요. 요렇게 수원FC 홈, 어웨이 유니폼, 머플러, 그리고 엠블럼, 그리고 요거 로고. 이것도 너무 괜찮다. 예쁘다.
이건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어? 많이 주셨어? 오 뭐야 뭐야? 이거 이렇게 받아도 돼? 어. 이것도 로고 배지. 어. 저 이거 없어요. 어. 대박이다. 아, 이쁜. 근데 여기 굿즈 디자인하는 사람 되게 능력자다. 아 이쁘다. 그래? 멋지다. 아니야 더 잘 만들으라고 해줘. 더 만들. 어. 아니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이쁜데? 이쁘다. 이것도 근데 진짜 갖고 싶었던 거야. 제가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건 뭐야? 아 이거 엄마 좋아하는 하이. 거다. 어 엄마 좋아하는 거다. 자 엄마 일단 좋아. 엄마는 수원 FC 선수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누구인 것 같아? 누구? 선수? 수원 FC 11번 누구야? 정말 정말 유명한 선수야. 지금은 전북구단으로 이적했어. 엄마가 너를 통해서 지금 축구를 알지. 그치? 어. 그러면 내가 이름 말하면 아나 봐봐. 어. 이승우 선수. 이승우 알지. 어. 이승우 선수야. 어, 닮았다. 골, 닮았다. 골 넣으면 이렇게 춤 춰줬거든. 아 그랬어? 지금은 전북 현대 구단으로 가서 너무 아쉬운데. 아. 이거 화일은? 어, 어. 저는 근데 막 문구류에는 아무 어. 욕심도 없고. 엄마가 문구류에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볼펜하고 세트 느낌 난다. 어 맞아. 어 그리고 이승우. 와 또 뭐야? 또 뭐야? 그럼 뭐야? 가방? 비옷? 어디? 우와. 심지어 엄마 내 사이즈를 아셔. 엑스라지야. 엑스라지. 이게 스몰이랑 엑스라지랑 있는데 내 사이즈를 아셔. 그리고 비옷은 모름지기 좀 커야 돼.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그냥 주셔도 돼요? 어, 돼. 어, 이거 마지막. 우산 아니야? 네. 와 대박. 진짜 장난 안 치고 나 우산 갖고 싶다 했어. 와. 와 이쁘다. 진짜 놀라. 다 이쁘다. 어머머. 어머머.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왜 커? 우와. 우와. 우와 이쁘다. 어,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어 이쪽 로고가 나오게 로고를 밑으로 됐어? 됐어. 수원 FC. 이렇게 저의 랜덤 박스는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만 엄마도 한번 써보자. 와 너무 좋다. 와 이거 탄탄하다. 이거 경기장 가서 해 가릴 때 쓰면은 진짜 좋겠다. 오 그렇겠다. 그리고 이게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기둥이라 하나 봉? 어 탄탄하다. 그치 탄탄하고 길다 그치? 짱! 와 이게 그 색깔이 짙으니까 해 진짜 잘 가려지겠다. 아니 사실 상품이 그래 와. 많으면은 한 그래 진짜 많으면 한 다섯 개 적으면 세 개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야? 그러니까. 일단 잠깐 다시 나열해봐. 이 축구공이 진짜 미친 거 같아요. 축구공, 핸드타올, 우산, 우이하고 이거하고 세트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나를 수원 FC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다 들고 다니면 돼. 인간 수원 FC입니다. 요거 우이도 우이란다. 이거 우산도 세 가지 색이다, 그지? 예쁘다. 우리의 공식 색깔이야. 아 그래? 그리고 몇 개인지 까먹었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문구류 요거 열 열하나 볼펜 열하나 이렇게 돼 있어. 얘도 쳤어? 이거 쳤어.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들어있어. 난 문구류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수원 FC 랜덤 털기 끝났습니다. 이거 진짜 좋다, 근데. 이거 볼펜이랑 너무 좋아. 와, 대박이다. 너무 좋아요. 축구공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것도 감사한데 축구공이 진짜 행운인데 이거 바람 넣는 곳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인상... 나는 요거 스누피 여기 볼펜이랑 스누피가 요거. 아니라 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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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라 아니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아 내가 엄마 스누피 슈니. 볼펜 많잖아 슈니 슈니 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승우 파이팅 이쪽으로 들었어? 어 슈니 파이팅